며칠 후 다시 그녀를 만난 곳은 서울의 한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한 땀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조각해 나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치어리더 연습만으로도 벅찰 박한 솔이 이곳을 찾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얼마 전부터 피트니스 운동을 시작했다는 박한 솔. 이유는 체계적인 운동으로 탄탄한 몸매 관리와 치어리더 공연 중 부상 방지를 위해 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는데요.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운동을 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열정과 근성이 엿보입니다. 쉬는 날이어서 운동하러 왔어요. 연습 후에는 무조건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저희 직업 특성상 스케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운동하러 나와요. 한번 오면 일단 40분 정도는 러닝머신 뛴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으로 들어가는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 지구력과 근육의 탄탄함을 채워가는 그녀.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온 땀이 치어리더 무대 위에서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한솔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저는 하체 위주로 해요. 저희 직업이 막 많이 뛰다 보니까 튼튼하지 않으면 발목도 금방 휠 수 있고 이제 힘이 없으면 보기에도 힘이 없어 보여서 하체 위주로 해요. 처음엔 되게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몸매를 가지셨는데 지금은 이제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또 근성 있게 열심히 따라오셔가지고 운동 후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탄탄한 몸매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평소 극강의 체력을 요하는 치어리딩 연습 후에도 다음 날 꼬박꼬박 찾아온다는 피트니스 센터. 그만큼 그녀의 정신력과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겠죠. 이런 모습에서 더욱 높이 오르고 더욱 멀리 날아갈 미래가 기대되는 박한솔입니다. 언제나 힘든 일정 속에서도 긍정을 찾아내는 그녀. 오히려 체력적으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평상시에도 열심히 해줘야 일할 때 더 안 힘든 것 같아서 쉬는 날에도 무조건 체력적으로 충족을 시켜줍니다. 특유의 발랄함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 땀과 노력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치어리더 박한솔의 좌우명이 궁금해집니다. 노력이 없으면 얻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실패해도 꾸준히 노력하면은 언젠가 성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 좌우명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입니다.